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의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외신이 이로 인해 동북아 해군 균형이 급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오죽하면 그 콧대 높고 오만한 중국조차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질적 성장을 잔뜩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 인민망은 한국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춘 이지스함에 대한 언론 보도를 내놨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네 번째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의 탄생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에 진수되어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둔 정조대왕함이 SM-6 미사일과 발전된 이지스 체계를 갖췄다며 장단점을 세세하게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평소 항상 남을 깔보던 중국이 진지하게 분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조대왕함이 잘 만들어졌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바로 대잠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종합 소나 체계를 탑재할 예정이라는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우리가 도입할 소나가 웬만한 외산 장비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소나 개발 능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정규필 전 해군 정보통신학교장에 따르면 미국의 90에서 95% 수준의 기술력까지 도달했다라고 전하는데요. 이 정도면 말이 95%지 사실상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소나를 만들고 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이라는 부분은 정조대왕함에 탑재되는 함수 소나가 대표적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조대왕함 함수 소나돔에 부착된 국산 소나의 성능은 미해군의 최신형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사용하는 AN SQS-53D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해군 최강의 함으로 일컫는 알레이버크급의 소나를 한국이 독자 기술로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남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면적인 소나의 우수성보다 훨씬 깊은 비화가 숨어있는데요. 애초에 한국이 제대로 된 소나를 개발한 건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고작 20년 만에 미국 최강의 구축함과 대등한 소나 기술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오늘 군사무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네 번째 이지스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진수된 세종대왕급 배치2 정조대왕급 1번함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4m의 만재배 수량이 11,000톤에서 12,000톤에 달하는 순양함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4기의 LM2500 가스터빈과 1.7MW급 연료절감형 전기모터를 통해 저속에서는 가스터빈과 모터로 운영하다가 고속에서 추가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급속기동이 가능한 콩내그 추진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 덕에 최대 속력이 무려 35노트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만재배 수량 10,000톤이 넘는 거함이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기본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대왕함에 달린 여러 무기체계도 그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당장 탐지추적체계만 봐도 얼마나 우리 해군이 공을 들인 전투함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들에 비해 이지스함의 핵심인 이지스체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베이스라인 7.1 수준이던 이지스 시스템 K에서 베이스라인 9 사양인 이지스 베이스라인 K2로 교체됐습니다. 동시에 적 탄도미사일의 탐지추적이 가능한 BMD체계가 이식되어 있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은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합니다. 미군에서도 최신 무기에 해당하는 SM-6 방공미사일과 해공 단거리 미사일로 철벽 방공이 가능하고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대함 타격 능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체계도 정조대왕함에 새롭게 채택된 소나체계의 우수함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정조대왕함은 다기능 선배열 예인소나, 저주파 능동 가변심도소나, 저주파 선체고정소나를 복합적으로 채용해 수중에서 닥쳐올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이 모든 체계가 전부 국산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인데요.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현대전에 쓸 수 있는 군용 소나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 대한민국 등 10개국에 불과합니다. 또한 제대로 양산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소나 개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소나 개발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나 개발 능력이 상당히 뒤처진 기술 후진국 취급을 당했는데요. 부족한 인력과 한정된 예산을 생각하면 이렇게 단기간에 기술 선도국이 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10년이 그저 순탄하게 흘러만 갔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는 우리 해군 역사에 씻지 못할 가슴 아픈 오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의 시작은 무려 인천급 호위함에 도입된 힐마운트 소나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3년 1월 16일 우리 해군의 신형 인천급 호위함 1번함 인천함이 취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천급에는 헐마운트, 그러니까 선체의 소나를 고정하는 선체 고정식 소나 SQS-240K가 탑재됐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헐마운트 소나가 우리 군함에 처음으로 탑재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헐마운트 소나는 음파를 발생시켜 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액티브 소나로 함정을 공격하는 적의 어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입니다. 하지만 액티브 소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 선체 하부에 소나를 장착하고도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소나를 보호하는 소나돔을 설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소나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제대로
제대로 된 군용 액티브 소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성과 뒤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5점으로 기록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천안함 침몰입니다. 미세 구식 소나로 무장한 천안함이 뜻밖의 폭침 사건으로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적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고 격침당한 한국 해군의 5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영해로 침투하는 잠수함을 잡아내야 할 초계함이 역으로 북한 잠수함에 당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군의 무능을 질책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천안함을 비롯한 포항급 초계함에 탑재된 ANSQS-58 소나의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데다 오랜 기간의 작전으로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해군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나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서해의 복잡한 수중 환경이 겹쳐서 벌어진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소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수함을 잡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인 ADD 소나 체계 단장에 따르면 소나로 잠수함을 찾는 것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길 건너 산속에서 돌고 있는 저소음 세탁기의 기종을 맞추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해군은 고물 소나를 들고 수행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나가 구식이라면 최신의 외산 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국산화를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군함을 도입하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소나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려 1970년대에 미제 구식 진공관 소나의 개량을 시도하는 등 자체적으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나의 핵심인 앞전 소재를 가공할 역량이 없어 매번 사업에 실패했고 1980년대 포항함에 쓰인 SQS-58 같은 저가형 외산 소나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굉장히 덤터기를 쓰기 일쑤였습니다. 소나의 성능은 국가 핵심 기밀이다 보니 소나를 파는 외산 기업들이 소나를 판매하는 금액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제시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비스도 엉망이었습니다. 소나가 판매되기 전까지 상세 재원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 군에 맞는 소나를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후 서비스도 나빴습니다. 일례로 독일로부터 조립 생산 계약을 맺은 소나의 경우 기술 습득이 불가능하도록 부품과 접착제만 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은 가진 고생을 하며 하나하나 기술을 쌓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군에 느려 보이는 이런 모습 때문에 방산비리라는 오명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군은 핵심 장비의 국산화 개발이라는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항만감시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동소나인 선배열 소나의 제작 기술을 습득했고 아틀라스사 레이시온사의 능동소나를 도입하며 절충교역을 통해 관련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99년 수상전투함용 선배열 패시브 예인소나 SQS-20K 흑룡을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패시브 소나 개발로 자신감을 얻은 군은 2003년 고성능 액티브 소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체계 개발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애석하게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2010년까지 관련 체계를 개발할 수 없었는데요. 아무리 우리 연구진이 밤새워 노력한들 선도국과의 수십 년 격차를 단숨에 메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이전까지 우리 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간의 오해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년 만에 국산 소나를 장비한 신형 호위함이 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SQS-240K의 개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개발을 맡았던 연구진에 따르면 헐마운트 소나의 개발을 시작했을 때 개발에 사용할 만한 대형 음향수조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길이 20m, 폭 12m, 깊이 10m의 수조를 제작하는 것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이에 더해 대량 생산을 위해 앞전 재료를 국내 개발하고 고출력 송신기와 소나돔을 설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산 개발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해외 협력을 추진했다가 외국 제조사의 갑질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돔내부 음파 반사를 막을 두께 10cm의 고무 소재 부속인 음향 배프를 개발하는 데 실패해 외산을 도입하는 등 우여곡절이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산 제약으로 잠수함과 구조선, 구축함, 고속정당과 헬기가 동원된 초대형 시험평가단이 고작 두 달 동안 동, 서, 남해를 모두 돌아다니며 소나의 성능을 테스트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독일제 소나보다 우수한 국산 소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시험평가단장에 따르면 독일제와 비교했다가 성능이 떨어지면 어쩔까 하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한국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게 나와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조대왕함에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개발한 SQS-240K에서 크게 진보한 차세대 음탐체계가 탑재되었습니다. 인천급보다 만재배 수량이 최대 4배나 되는 정조대왕함의 구상선수에 탑재되는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소나돔보다 무려 2배나 커졌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성능도 우수합니다.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의 음탐체계가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한 것은 물론 세계시장을 선도할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방증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끈기 하나로 자주국방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끈기가 멈추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진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